회의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규제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과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과장 바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선서시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관광과장 옥치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참 고생 많습니다. 예,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우리 저 옥시덕 과장님은 페이스북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홍보 대단하시고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바람의 언덕에서 그 뭐 장윤정 팀들이 와가지고 그 뭐 촬영을 했는 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능포 수변공원에 지금 뭐 미스터 트로트 탑 세븐이 지금 한다고 지금 또 능포동도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시에 유치가 됐습니까? 예, 6월 14일 오늘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도장포 바람의 언덕에서 트랄라 브라더스 예, 그 팀들이 와가지고 공개 촬영을 한다는 그 내용이 우리 도정포 우리 어촌 개하고 아마 해법이 된 것 같고 우리 공보실에서 아마 섭외를 한 것 같습니다. 공보팀에서? 예, 예. 하여튼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어떤 홍보라든지 이게 참 생각지도 못한 지금 예, 좋은 예, 기회가 왔습니다. 큰 예. 좋은 기회가 와서 먼저 참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271페이지 이제 요 지적 사항들 보면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추진 중에 있고 그 저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군락지 부분에 아주 그 적극적으로 지금 그 어떤 군 부대하고도 창원도 갔다 오시고 그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예. 그 요거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락지 말입니까? 예, 예. 예, 지금, 또 월요일 날 한 번 더 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종 선택에 있어가지고 조금 혼란이 있어서 수종에 대한 부분과 그 위치 부분까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해가지고 이제 플랜 A, 플랜 B, 플랜 C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걸 계속.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어 있지요. 예, 예. 그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예. 그 다음에 274페이지 보면 이 파노라마 스프링 스테이션이 내가 그, 저, 1운에, 저, 지세포 그쪽에 하려 있는 그거 맞습니까?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 요거는 지금, 이제 보니까 용역은 작년 7월에 끝났네, 그지? 예, 이건 기본 구상 용역이었습니다. 예. 그니까, 거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 뒤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사업에 스핑 스테이션이 120억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전체 국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매칭 사업입니다.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뭘 하나를 만드실 때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어쨌든 저 제가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서핑만 해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느냐? 서핑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흘러내려오는 물, 대부분은 흘러내려오는 물인데 여기는 이제 웨이브 풀을 하겠다는 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내 윈드스핑 대회도 그 팬을 돌려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린 것 같고. 그래서 하나를 만들 때 정말 그 이후에, 예, 그 유지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투입되는, 계속해서 투입되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수익성이 일단 있어야 되고, 뭐 서핑하면 우리 지세플 가야 된다는 게 확고하게, 예, 홍보 부분하고 이런 게 좀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282페이지. 이게 공모사업이 전년도는 이게 하나 있었습니까? 우리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 예. 예. 근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관광과에서는, 아, 그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그, 저, 공모사업 같은 게 올해.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올해 하는 게 몇 가지가 되죠? 올해 우리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은 우리 디모 사업단이 선정이 돼서 예. 2억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우리 그 DMO 사업단에서 원탁 백인 회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아, 요거 하나입니까? 예. 아,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공모 사업에 좀 할 수 있는 건 없던가요? 관광과에서는? 우리 또 웰니스 관련 분야가 있었는데 사실 준비가 안 돼서 못했고, 응모를 못했고, 내년에 반드시 응모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공격적으로 해서 예. 그 관광과 하면 그래도 이제 공모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예, 연초에 많이 나옵니다. 그지? 예. 그게 이제 우리 그 물론 뭐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다 하시는데 요거 좀 많이 따와가 지금 이제 축제도 지금 뭐 관광공사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예. 예. 그러면 또 뭐 제2의 뭐 축제를 한번 뭐 또 준비를 한다든지 지금 고성 같은 경우는 벌써 뭐 트로트 축제 세 번째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떤 그 뭐 예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빅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거기는 군민들은 무료고 타지에서 오면 그 고성군 뭐 상품권인가 그거 가지고 시장에서 뭐 2만 원인가 3만 원 사야 그 가지고 입장을 시켜 주니까. 그럼 그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가지고 그냥 그 시장통을 그냥 그 네, 예. 완전 그냥 장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5억을 들여서 한다면 예. 그 팬들이 와서 물건 사주고 하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예,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좀 그 공모나 아이디어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85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니까 이제 가이드북 뭐 이제 새로 제작하고 한다는데 이 거제는 보니까요 그 거제를 정말 많이 곳곳으로 다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내가 봤을 때 그 고대박이라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행박사라는 분도 있고 그 닉네임들이더라고요 전부 다. 네. 이런 분들이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고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 지적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항상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뭐 제작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분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해서 자문을 좀 구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좀 말씀입니다. 예, 드리고 싶고 장복 관광단지 288페이지 요게 지금 이제 그 한참 그 20 몇 년 만에 이제 경남에서 이게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행된 거 맞죠? 예. 20 몇 년 만에 그죠? 26년입니다. 26년 만에. 그 요거는 지금 뭐 결국은 이제 뭐 민자가 되는 건데 참 이게 뭐 그냥 1조 2천억입니까? 예. 이게 뭐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도지사님께서 우리 남해안 관광 거점화하는
기초를 장암관광단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회산에서 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된다는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국비, 도비, 시비가 확보가 돼도 이 나머지 부분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건 전체 민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국비도 없고 예. 그 행정적인 뒷받침밖에 안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처음에 지난 4월에 우리 경남도에서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6개 JMTC사가 컨소시엄으로 이제 업체가 만들어졌고 이번에 4월 달에 그란 크루세라는 법인이 SPC 법인이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 설립하면서 우리 이행보조금 약속했던 부분 60억 원이 지금 이제 제출이 된 상태에 있고 지금 이제 그란 크루세에서 스페인 아이돔사와 함께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준비 기본계획 수립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이제 참 민자라는 게 이게 뭐 120억 120억 뭐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이게 1조 2천억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좀 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90페이지 지금 어쨌든 저도는 우리가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예, 뭐 어제도 그제도 행사장만 가면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도는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 손님들 오면 주차 금토일 같은 경우는 정말 참 그러하고 그다음에 버스가 차가 막히다 보니까 갑자기 30분 전에 도착해야 될 버스가 5분 전에 도착할 수도 있고, 거기가 사정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그, 저, 행정계장님도 계시겠지만은, 그, 인원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도 좀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1분 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금, 토, 일 되면은 그 일대가 완전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그거 좀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또 고생을 하셔가지고, 뭐, 저도 음악회가 10월 뭐 19일입니까? 예, 17일입니다. 17일입니까? 예. 어쨌든 또, 또 협의회하고 어떤 협의회하고 또 준비를 하신다는 걸 들었고, 정말 이런 것들도 47 플러스 4년이니까 51년 만에 어찌 보면 큰 어떤 쾌거인데, 정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요거, 그 오케이 사인 받기 위해서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짜 하나가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홍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보팀에서도 준비할 건데 그 7월 달에도 한 달 논답니다. 얘기가 예. 놀다 보니까 8, 9, 10월이 또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또 그 관광객이 못 찾는. 그러니까 8월 초에 그 뭐 6시 내고행인가 그것도 집중적으로 좀 때려주고 그 사이에 우리 대통령께서 만약에 방문을 하시면 이거는 뭐 더욱더 엄청나게 더 큰 효과가 있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여기 또 29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금 뭐 통과됐죠. 우리. 아직 환경영향평가 아직 협의가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구례에 그때 담당하시던 분이 구례 군수가 됐어요. 20년 전에 이제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본인이 담당을 했는데 두 개 마을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때 유치를 할 때 국가 기업이 두 개가 들어오기로 합의가 다 봤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바람에 그 두 개의 국가 그 기관도 못 들어오고 구례가 20년 동안 정체가 됐다. 이제 군수님 말씀이십니다. 그 본인이 이제 담당하다가 군수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인을 했답니다. 했는데 그 반대했던 그 두 개 마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반성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어쨌든 우리는요 빨리 그 관광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뭐 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이 됐든 빨리 우리는 협조를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우리 인프라 구성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고생을 하시는 건 아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295페이지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없네.
이제 국내에는 있는데 국외에는 홍보 마케팅 주인 실적이 없다. 그래서 국외도 우리 뭐 국장님 과장님 한번 그 팀장님들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뭐 누구 안 해주잖아요. 한번 좀 나가셔서 좀 대대적으로 좀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항상 고생 많으시고 항상 그 민원 해결에 앞장서시고 하는 거 보고 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바람의 언덕에 관한 지난 5월 11일입니까? KNN에서 예. 예. 바람의 언덕에 관한 내용이 조금 소개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고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아, 바로 어떻게 대응을 했죠? 일단 지주의 동의가 필요한 지역이라서 예. 소나무를 좀 자르겠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불량목 제거 사업으로 예. 공원에도 회비를 완료했습니다. 아, 회비를 완료했습니까? 예. 아, 회비서를 지금 공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지금 공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암암리에 다 이게 좀 조율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동의하는 협의 공문 올 걸로 예측합니다. 이제 공문을 주고 받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공원에는 협의 회의를 협의를 했다. 공문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공문을 제출하고 예, 답변을 불량목, 기다리고 있다. 예, 예, 6월 10일 날 제출했습니다. 6월 12일 날. 예, 예. 이 문제 때문에 이전에 좀 대책회의가 열리기도 하지 않았나요? 이 소나무 때문에 대책회의는 우리 관광과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바람의 언덕이 이제 초지가 이렇게 이제 소나무로 이렇게 이제 네. 침범을 해서. 바람 언덕으로 가는 경관을 보기가 쉽지 않은 지경이 네, 있는 맞습니다. 부분도 있고 어쨌든 초지가 소나무로 점차 침범을 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어쨌든 생태계의 큰 변화이기도 하고 또 그제를 바람 언덕 찾는 분들에게 1년마다 수시로 초지가 줄고 또 경관 조명을 방해하는 형태로 되어집니다. 이분은 뭐 최근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재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네. 제가 이걸 한번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또 합동분소 네. 소장과 담당 과장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우리 거제시 통영시, 통영시에도 등대성이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재작년에 거제시, 통영시, 국립공원, 그 다음 국립공원에 있어서 그 생태계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전문가, 연구원의 전문가, 그 다음 환경단체가 이제 대책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초지가 줄고 또 생태계를 변화하는 것이 또 널리 관광지로 알려는 많은 분들이 찾는 데 있어서 소나무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입장하고 어쨌든 그래도 생태계 변화를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서 지켜보자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특히나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 그러고 나서 올해 이제 KN에서 방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소나무를 불량목이라고 했지만은도 제거할 것인지 말 건지 그런 필요성은 이제 갖고 있긴 하지만 국립공원 공단 내에 정책 전문가, 식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또 관련 기관 우리 거제시가 되겠죠. 토지주하고 대책회의를 좀 가져야 된다. 그 입장에서도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해서 좀 대책회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뭐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예. 일단 우리 불량목 제거 행위 허가 신청을 우리 통영 우리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회신 내용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 예.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도 우리 국립공원 지역에 묶여 있는 우리 도로 아래쪽에 있던 나무가지 제거 이 부분도 저번에 우리 동부사 그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 우리 협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했는데 소장님이 그 소장님께서 정말로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재량 행위만큼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그제 제출했기 때문에 이 공문 해시는 아마 동의하는 협의 문서가 올 걸로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동부 사무소라든지 학동 분소장에 재량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게 극히 적어요. 네. 나무를 베어내고 이런 부분은 한례상 동부사무소 소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거예요. 즉 국립공단의 연구원의 전문가들 우리 참여하는 의견들을 쫓아서 사실상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 나름대로 시의 입장 또 토지주의 입장 설득 또 환경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내주는 의견을 더 힘이 실린다 차원에서 좀 의회가 참여하는 형태로라도 이제 대책에 공문을 보내서 동부사무소에서 뭐 그렇게 하자라는 답변을 얻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또 저도 확인을 했어요. 이 재량 범위를 뛰어넘는다. 연구원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그다음 대책회의를 통해서 내놓을 부분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문서로 보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고지 우리 거제를 대표하는 절경 중에 하나로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 거기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 태풍 피해 현장만 보고 그 작업은 다 우리가 강가에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강명식 어르신 돌아가시고 난 이후 한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봄에 우리 공고지에 참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습니까? 예. 또 YNS 예구로 가는 길이 좁기도 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이제 도로를 조금 확대하는 그런 공사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는 사실상 많은 이들이 찾기도 했지만 수선화를 보기 위해서 핵심은 이제 수선화지 않습니까? 네. 수선화도 보면서 바로 맞은편 내도 또 멀리 해금강 또 그 과정에서 천하의 절경이라고 감탄을 쏟아내는 형태입니다. 올해는 수선화가 거의 피지 않았죠. 예.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 원인은 뭐 두더지에 의한 피해도 있다고 그러고 신남도 태풍 때 또 바닷물이 많이 올라와서 또 이렇게 죽은 수선화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원인과 함께 또 저기 알뿌리를 좀 많이 판매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공고지의 수선화 공원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네. 이게 1959년 뭐 이후에 강명식 어르신께서 그야말로 황무지였던 곳을 손수 밭을 일구어 규모만 해도 16,000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십 년간 일구어내면서 널리 알려지면 사람들이 찾게 되고 우리 그제 8경 9경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 그제시가 시민들과 함께 시민상도 수여했죠. 예, 2014년 그제 시민상도 수여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강명식 지상학 노부부의 수십 년간의 노력과 땀 덕분에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9일 날 세상을 뜨셔서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거의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이렇게 거의 이제 고사가 되어지거나 개화가 안 되어진 결정적 연유는 이분이 93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한 2, 3년 동안 관리를 하지 못한 탓이 결정적인 이유고요. 물론 힘남노의 영향도 있었고 매년 발생하는 두더지 탓도 있었긴 했지만 지금 상황은 지금 수선화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이제 풀이라든지 저도 한번 봤는데 아무도 찾지 않을 곳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농업 관광과에 이제 맡겨야 될, 맡겼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해법들을 내어놓고, 또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 농업 관광과에 우리가 지세포 진성 라벤더 그 꽃 가꾸는 사업 정도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자 이랬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것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수선화 종묘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 종묘를 심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얼마나 지금 비용이 든다고 합니까? 지난해 3, 4년처럼 관광객이 와서 감탄을 자아낼 정도의 수선화 꽃밭을 만들려면 현재 종묘를 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수선화가 어린 뿌리를 심으면 3년 후에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든 것은 내년에 이제 필 수도 있는데 그 종목의 단가가 큰 차이가 있고 지금 이제 농업 관광과에서 예산 가지고 있는 3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최대한 그 빈 공간을 한번 채워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3, 4년처럼 하기 위해서는 종물이 16,000평에 거의 이제 고사가 되어진 상황에서 뭐 1억 가까이 든 비용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또 심기 위해서는 그걸 뭐 지난해 우리 또 시가 나서서 한 27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한 이틀 만에 아마 심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전에는 그 어르신들께서 매년 풀버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나는 뿌리가 되겠죠. 뿌리에서 나오는 이식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함에 따라서 건강한 종묘 또 건강한 꽃밭을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두 분이 돌아가셨거나 한 분은 또 병상에 계십니다. 할머니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종물을 먼저 심어야 되고 또 심는 데 있어서 큰 인력 그다음에 이후에 풀백이라든지 또는 이식하는 것. 네. 또 올해 심는다 하더라도 10월에 심으면 내년에 개화율이 절반 이하라고 됩니다. 한 2년 지나야만. 그런데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사유지일 경우 아드님이 지금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협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바른 유상 매입을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그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최소한 무상임대 방식, 즉 지세포 진성 꽃밭을 운영하는 형태 그런 데 있어서 지금 토지주와 좀 협의가 필요하고요. 이후 관리 대책도 인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데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농업 관광과에 맡겨만 될 문제가 맡길 수 있는 나름의 방안들을 만들어서 관리 운영토록 하는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이유로 우리 저기 아드님과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논의 후에 어떤 또 대안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비용의 문제. 예. 그 다음에, 어쨌든 가장 시급하게 10월 달 전에는 이걸 심어야 되고 또 심는 이후에서 관리, 안정적인 관객들이 옛날처럼 그것을, 그런
장관을 연출할 수 있는 또 이후에 관리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가족이라든지 마을 이장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좀 회의를 통해 이제 이런 정확한 나름의 계획들을 제시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가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김영규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과가 또 하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또 성과도 많이 있지만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비 집행 현황에 작년도 감사자료 제출 시 내용에 빠진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황덕도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2월 23일부터 5월 23일 했던 내용이 없고요. 황덕도 특성화 지역 역량강화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도 복합문화 거점시설 관련된 거, 산달도 해안도로 2구간 정비공사 기본 빠져 있고요. 뒤쪽에도 설비비 관련해서도 이제 신교항 방파제 연장공사, 황덕도 마을 안길 정비공사, 신리마을 바지락 체험장 조성공사 등등 여러 개가 좀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뭡니까? 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네. 섬테마 업무가 우리 관광과에 있다가 지금 도시계획과로 가면서 그 업무가 다 도시계획과에서 별도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지금 다 이관이 됐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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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은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다 완료했습니다. 예. 그 뭐 옥계 마을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장목 관광단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목 관광단지의 장목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략 프로젝트 기본 구상 용역이 19년도부터 20년도에서 근하외 두 개 사로 7억 원 상당의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9년도에. 예, 예. 2019년도에 제가 좀 예예 혹시 그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기존에 이제 지금 하고 계시니까 체크를 한번 하셔서 그 내용하고 좀 비교 검토해서 기본 계획을 할 때 수립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예예 별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그 자료가 있으면 저도 조금만 부탁을 예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2021년 5월 달에 장목관광단지 내 대우부지 공유재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취득 도와, 토지가 도와했죠, 예, 예. 예, 예, 287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21년도 11월 달에 개발 사업자 공모 진행이 되었고 22년도 5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장목 툴, 뭐, JMTC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선 협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경상남도 장목 프로젝트 사업 협약안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이제 잘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2022년도 5월 달에 이제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고, 그지? 그리고 2022년 9월 달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기로 하는 협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12월 달에 또 경남도 JMTC하고 또 협약이 있었고, 이번 올 1월에 우리 거제시 경상남도, 그리고 JMTC 컨소시엄사, 그리고 저기 스페인 아이돔사까지 예, 예. 또 만나서 또 이걸 잘 이끌어가기 위한 또 협업을 또 했고 그리고 그 컨소시엄 6개 회사가 다시 하나의 법인을 그랑크루세라는 그랑크루세 거제라는 뜻입니다.
그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상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주도가 그러면 이제 도 주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장모 관광단지 내에 그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대구에서 도가 이제 편입한 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공유지가 별도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보면 이제 부영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26만 6천 상당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매입 부분을 여기를 이제 뭐 다른 토지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 토지 매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첫 번째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 뭐 이 관련해서는 의견이 나온 게 없습니까? 예,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많은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사실은 1조 2천 쪽에 1,100억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으로 이 토지를 다 어떻게 하느냐 늘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 125만 평방미터 중에서 그게 약 37만 8천 평인데요. 지성학원, 뭐, 우리 부영주택, 하이그린, 그리고 뭐, 이런 소유자들이 다 따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역시 이번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아마 경남도와 우리 그랑크루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해결해 낼 것으로 봅니다. 그 결국에는 이제 우리 그 사업 협약 안에 17조에 보면은 경상남도 공급 용지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 제1항에 경상남도는 공급 용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사업법인에게 매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은 제 17조에 보면은 제 17조 제3항에 경상남도 사업법인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 및 수립 또는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및 착공 등 사업 부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하며 사업법인은 공급 용지의 소유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자신감을 네.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업법인이 토지 매매 계약 체결을 한 시점부터 2년 이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언제 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지금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경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그 토지 약 38만 9,356평방미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공중세 관리 심의를 거쳐서 경남도하고 그랑크루세하고의 그 매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그게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이루어지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지들에 대한 것도 이 시기에 맞춰서 같이 갈 거로 보고 2년 안에 착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도 이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요즘은 그 도에 이제 주관적으로 하지만은 우리 거제시 내에 관내에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좀 주도적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좀 주도적으로 체크해서 사업 진행 내용을 잘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좀 관심과 이제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외 관광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 이번에 그 시의회에서도 이제 연수를 갔다 오고 시장님도 이제 해외 탐방을 갔다 오시면서 가장 큰 문제는 거제시의 자연 경관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계적이다. 그러나 홍보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곳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홍보 마케팅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리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국내외 관광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하고 특히 온라인 부분에서 상당한 또 많은 것을 했으나 결국에는 우리 거제시의 브랜드가 뭐냐? 그리고 이 브랜드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브랜딩을 하고 있느냐 여기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관광과체 과장으로서도 저도 이 관광 분야에 한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지금 10년 전에 관광 홍보 마케팅 기법과 지금의 관광 기법이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SNS가 너무나 발달돼서
우리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이 한 가지가 달라진 점이고 지금 현재 그 계속 가고 있는 부분들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SNS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네. 그 시간이 네. 없는 관계로 조금 더 연속해서 말하고 또 답변하도록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지금 관광 판매 창려 홍보관 투어가 있고 팬 투어가 있고 지금 홍보 물품 제작 그리고 거제 관광 홍보 영상 제작하고 광고 그리고 타 시군 연계 홍보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팬 투어도 우리가 크게 지금 세 개를 했습니다. 네. 그, 뭐, 대학생 SNS 기자단의 팸투어, 그리고 한국 여행 작가협회 이사진을 초청해서 팸투어도 했고, 블로깅 코리아 해서, 요거는 이제 바다 속에서 이렇게 또 블로깅을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넘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그, 300쪽이 되겠습니다. 거제에서 한 달 숨쉼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업 내용에 실질적으로 우리 홍보 결과를 확인하여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 결과에 대한 결국에는 우리 거제시의 관광의 홍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출 빈도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공식 홍보 채널이 없다. 거제시 관광에 대한 공식 홍보 채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 채널을 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라인에 대한 공식적인 홍보 채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 관광에 대한 홍보, 각계각층의 홍보에 대한 리스트들이 있을 거고 그 리스트들이 한 곳에 가면은 이것을 다 볼 수 있게끔 공식적인 홍보 채널에 이런 것들을 다 담을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은 일들은 다 했는데 이 일들에 대한 사후 연계, 종합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팸투어다 해서 팸투어로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거제시에 어떤 종합적인 채널이 있다면 그 종합적인 채널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주하고 고현에 큰 우리가 광고 그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 탑에도 우리 홍보 관련된 거를 계속해서 좀 줄기차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거제 관광의 가장 기본은 가고 싶다. 이거를 좀 유발하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관련해서도 우리가 홍보물이 지금 이제 홍보 물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심볼하고 볼마커, 칫솔, 파우치, 머그컵. 일회성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이제 어디에 어떻게 가면은 이거를 살 수가 있고 이걸 어떻게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마크나 심볼은 거제시에 이제 홍보 물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이용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관광해설사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관광해설사 관련해서 활동 지원이 2억이 되고 역량 강화가 한 3,500 정도가 되는데 이 해설사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을 잘 모릅니다. 홍보가 좀 이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홍보 채널이 있으면 그 안에서 국내외 관련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싱가포르 갔을 때 싱가포르에서는 발런티어들이 여기에 이제 유도를 시킵니다. 가입을 시켜서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왔다 이랬을 경우에 그 나라에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분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또 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과장님 예, 예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일단 광고 탑 두 개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기에 많은 광고를 다 내보낼 수가 없는 탑입니다. 제일 우선적인 게 재난과 안전 뭐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광고탑이라서 저 광고탑에 우리 지금 이제 오프 대첩 축제라든지 약간의 행사 일정에 맞는 것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지속적으로 내보내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홍보 채널은
지금 우리 강원가에서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지금 우리 홍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채널은 다양합니다. 거기 지금 거의 다 노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접근하는 분들이 찾아 들어가기 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우리 팬투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이 행사를 치르고 나면 한 달 살이 한 달 숨쉬기도 숨쉼도 마찬가지로 이 참여했던 인플루언서들이 말입니다. 각자의 자기의 개인 개성에 거제를 알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거제 가고 싶은 곳, 거제 맛집, 뭐 거제에 대한 이야기를 치면 그런 블로그 포스팅한 내용들이 검색하는 사람한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제가 더 많이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 계속 답변만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관광 기념품이라는 관광 상품인 거하고 우리가 거제식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광객들한테 내부인들 왔을 때 조그만한 치약이라도 한 개 드리면서 그분들에 대한 거제 이미지를 좀 좋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기념품 정도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우리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만드시는 분들에 대한 상품은 여러 가지 지금 관광 상품을 파는 판매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비치를 하고 또 주요 관광지에 비치해서 거제 오면 그런 물건들을 꼭 사가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도록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수사 활동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나중에 답변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답변 넘기. 추가 나중에 질문할 때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 시에는 앞으로 시장의 목표가 100년 대교 아닙니까? 100년 대교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거제가 하면은 생각나는 게 조선소. 그렇지 않습니까? 양대 조선소 있지 않습니까? 100년 디자인 하는 목표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선소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나아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뭐 한 10년이나 20년 지나면 일본처럼 저런 사행의 길로 갈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거제는 관광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00년 디자인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하나는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러면 거제시에 지금 그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교량은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교량? 예, 교량, 다리. 정확히 모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일단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거가대교가 있는데 사실 우리 거가대교나 거제대교 이런 데 우리 그 뭐 조경 이런 거는 설치하면 안 됩니까? 지금 거가대교는 7가지 색깔로 하죠. 바뀌는 야간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예. 가조 연육교도 되어 있고. 예. 우리 거제대교하고 그 구거제대교하고 신거제대교는 이제 그냥 가로등이 되어 있고. 좀 잘 좀,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거제를 알리려 하면 우리는 관광으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가려면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아, 거제 가면 뭐가 있다. 이 정도는 딱 인식이 되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앞전에 우리 김영기 의원이 지적하신 외국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만약에 갈 때, 지금 사실, 1년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거제에 들어오는 무슨 뭐, 이런 걸, 뭐, 자체적인 그 국내에서 상주하는 분들이 오시지, 따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드물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도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거제는 여수나 뭐 순천, 뭐 인천의 영종도 이런 데보다는 인지도가 낮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갈 목적은 앞으로는 관광이니까 거기에 대해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29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금 조성 중인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금 오수에 예 지금 이 사업은 중림해수욕장의 예. 일대입니다. 테르앤 무스 리조트 조성 사업입니다. 예. 지금 현재 진행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국토부에 지금 이게 우리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예. 이 지금 현재 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내일 모레 국장께서 직접 설명을 하러 가야 되는데, 보고들을 가야 되는데, 예. 6월 29일 날 이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승인이 통과가 되면요. 이제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 지구가. 예. 그럼 이건 지구가 지정되는 것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이제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 거제면회하고 같이 연계하는 거 아닙니까? 거제면회 지금 우리 정글돔이 있어요. 정글돔이 있는데 사실 거제면회는 손님이 오셔도 사실 주무실 데가 없어요. 숙박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펜션 아니면. 펜션이 있다 하면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우리 그 외관 앞에 보면은 거기 오션 스테이라고 거기가 있는데 그래서 거제에서 이제 관광객을 모시고 하면 이런 것들은 빨리 이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좀 해양관광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예, 거기는 지금 이제 한 560일 정도 규모거든요. 예. 완전한 숙박 부분에 우리 소노캄 하나를 같이 예. 대결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좋은 아, 그치요, 좋죠. 숙소가 만들어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다음 페이지, 291페이지 보시면 남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습니까, 이거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환경부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게 또 반대하는 목소리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정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실 우리 둔둥매도 골프장에 지금 이제 허가가 났지만 그 제주도에 비하면 거제는 진짜 이거 골프장 내가 볼 때 10개는 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관광을 가려면 필수 코스가 골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이 더 부유해지고 윤택해지면 골프를 칠 수밖에 없어요. 환경 자체가. 요새는 거의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10개까지는 뭐 좀 무리다만은 최소한 서너 개는 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환경 때문에 지금 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풀 거 있으면 좀 풀고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과장님 골프 치시죠? 아, 칩니까? 칩니다. 예. 저도 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거제 관광 발전, 관광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서 그걸 이제 잘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뭐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아, 그렇죠. 예, 우리 또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들 또 전문가들이 잘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예. 그 조만간에 한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골프장 들어온다고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추세가 그렇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거의 40개입니다. 예. 뭐 제주도 비교하면 안 되지만 여수는 보니까 거의 뭐 그 예수 시내 앞에 조그만 섬이 그것도 전부 골프장이더라고요. 뭐, 내가 자꾸 골프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운동을 해야 되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거주 오면 아, 운동하고 관광하고 뭐 수산물을 이제 뭐 드시고 하는 그런 코스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293페이지에 관한 건데 우리가 저기 그 학동에 가면 구망초소라고 있어요. 구망초소. 혹시 아십니까? 예. 그 지금은 거기에 그 건물을 서지 않거든요. 예전에 섰는데. 근데 그 학동 이제 그 이장님하고 주민자치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거기 구망초소가 지금 뭐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를 군대식으로 비슷하게 이래 이제 뭐 서빙하는 분들이 제복을 입고 커피숍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은 있습니까? 하니까 길은
그 학동 해수욕장에서 그 바닷가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렸더만 국방부 쪽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해서 뭐 저도 뭐 어떻게 지금 그거를 뭐 지금 당장은 어떻게 안 되겠지만 여기 우리 군사시설은 한목하고 우제봉도 있어서 추가로 내 거기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거기 하려면 좀 애로가 많지? 그러면 구망 초소했습니까? 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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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냐면 합동에서 도장부 가다 보면 한 중간쯤에 가면 네. 구망 휴게소라고 조금만 있어요. 예, 예, 예. 거기 근처에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아주 그 전경이 그 진짜 그 전망이 거제시에서는 제일 좋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가보니까 지금 접근은 안 되더라고요. 안에 예, 그 지금 예. 밖에 지금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철망을 쳐놨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찾아서 관광 자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거기가 예.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 거제시에서는 가장 전망이 좋다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우리 그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은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진행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 국립공원에서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월 28일에 그게 이제 고시가 되는데. 예. 그 고시되기 이전에. 예. 이미 우리 계약심사를 통해서 계약 발주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예. 공구의 그 부분이 정확히 해제가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주말에 저도 한 번씩 가보는데. 지금 저희 그 남부 쪽에 거기 도장포 그다음에 그 해금강 쪽에 지금 거의 해금강 쪽에는 지금 상권이 지금 거의 죽었어요. 도장포는 그나마 좀 나은데 해금강에 가면 진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 횟집 10개 안 될 겁니다. 10개 안 되는데 거의 뭐 다 닫고 두세 개밖에 영업을 안 해요.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이런 거라도 빨리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좀 도장포나 해금강 쪽에 관광객들을 좀 모셔올 수 있도록 추진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양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지랄해 주십시오. 저는 298페이지. 예. 예. 거제시 축제 현황입니다. 9곳에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월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예. 1년에 내 뭐 9개 정도는 하고 있는 9개 정도를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이거 축제 현황을 보면 도심지는 없어요. 물론 뭐 고인 같은 경우는 뭐 잡는 거리 그거는 뭐 순간적으로 하는 행사고 특별한 축제가 없어서 전에 항상 제가 8대 때 7대 때도 맥주 축제를 이제 좀 고인 좀 오자 계속 했는데 그 뭐 그게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제 도심에 뭐 축제를 한번 추진을 한번 뭐를 하든지 간에 있어야 되겠지 않나 우리 집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우리 통영 한산축제는 11일 해요. 11일 한산축제를 하고 그제 우리 옥포 대첩은 3일 해요. 그리고 선꽃축제는 타 지역보다 굉장히 짧아요. 그냥 꽃 가꾼다고 그 노르겐 만큼의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많은 꽃들을 그냥 축제 기간 나머지기 사람들이 보고 가는 그런 지금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축제들을 조금 늘릴 연장을 할 수 없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예, 예 일단 우리 다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축제들인데 예, 예. 제가 오늘 그렇죠. 감사지적으로 예. 나오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는 5분의 울산공업축제를 했어요. 7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걸 했는데 그 기업하고 근로자들하고 같이 참 굉장한 많은 축제를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해갖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제도는 우리 삼성 하나
이렇게 큰 기업이 두 개 있는데도 그제서 그제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축제가 하나 조선소 심점 조선인의 날 이래가지고 한번 항상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 아닙니까? 한번 하나하고 논해서 삼성하고 우리도 한번 큰 축제를 한번 여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예, 답변 주십시오. 예, 지금 그 의원님 하신 말씀처럼 지금 이제 우리 국제 관련 행사, 예. 국제 박람회도 될 수 있고 뭐 국제 관련 행사, 큰 행사에 대한 또 내용이 지금 조만간에 우리가 좀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우리 울산 공업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되는 우리 삼성과 하나, 예, 삼성과 하나와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국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울산 공업 축제는 조선의 날 이렇게 명칭을 해가 했더라고요. 네, 참고하시고. 예, 예. 아까 우리 노재아 의원님께서 공고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도하고 공고지 행안부 특성화 마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한 거 없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어느 과에서 했는지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고 올려왔는데 행안부 주관으로 2024년에 신청을 받는답니다. 아, 예, 메모해 주세요. 예예예. 예. 그래서 그거는 또 이게 신문에는 우리 시장님이 그지 저 내도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다녀왔습니다. 예, 예. 그때 뭐 주민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 발전을 하겠다 하는데 저는 내도를 볼 때 내도 공고지를 볼 때마다 내도에서 저 육지에서는 내도로 유람선으로 가고 내도에서 공고지로 유리다리를 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저 해수욕장 쪽에서 이제 일반 걸어서 갈 수 있는 길, 그죠? 차는 못 가고 차는 주차장에 대놓고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조금씩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내도를 발전시키려면 내도까지는 도선을 가서 내도에서 공고지를 유리 다리를 놔서 그 몽돌이 큰 바위가 주변에 굉장한 그 관광 자원이잖아요 우리가 그지? 제가 그게 사실은 이 3년 전에 전부 투어를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 보니까 그게 물 속에 잠긴 큰 몽돌들 그 위에 땅이 2,000평 정도가 그제 시였었습니다. 바닷게 바다 있는 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다에 물 속에 큰 몽돌이 있는 그 부분이 2,000평 정도가 그제 시 땅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정말 이게 우리가 거제에서 1번지로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어요. 그 만일에 그 위에 그 물이 나면 또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네. 내도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하고 몽돌하고 그 물 위에 잔잔히 잠길 때 보면 엄청 좋고 그 모래하고 바다 속 땅이 또 거제시 땅이에요. 그래서 그걸 빨리 챙겨서 관광지로 만들면 정말 1등 관광지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마을 공동 신청하면 특성화 사업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하면은 꼭 이게 그거 되도록 선정되도록 가장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침 신문에 났어요. 아침에 놓은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럼 제가 신문이 있으면 한번 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사님 이거는 농촌 체험 후양 마을인데 관광 전 농정과 관광과의 농정 관광과에서 하는 거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 저 뭔가 뭐 워케이션 일하면서 즐기고 하는데 예, 예,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이것도 제가 늘 연구하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제가 또 접수를 받아낸 게 있습니다. 네. 있어서 뭐 어떤 곳 어떻게 진행하는 곳이어서 농촌 체험 같은 걸 했더라고요. 네. 우리는 관광과에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갔다 와서도 그 저 부담에 이걸 적어놨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오늘 또 신문에 이걸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기업들이 해서 거기서 쉬고 잠자고 놀고 둘레길 다니고 제주도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거제시도 좀 선제적으로 좀 이런 발빠르게 강가에서 좀 해주면 어떻고. 잘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예. 한번 이 신문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강가에서 나가야지 선제적으로 나가야지 뭐 관광객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들이 접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제주도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제시도 어디 뭐 우리 제주도보다 거제시가 안조라는 경치는 더 좋잖아, 그지? 그래서 경치 좋은 곳에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거 드릴게요. 예, 예. 예, 꼭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신감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기 경남 시간 올리지 말고 경남 신문에 오늘자로 났네요. 행안부 특성화 마을 공모 신청했다고 내도. 예,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302 페이지 관광 분야 우리 무장애 도시 추진 현황요. 이거 이제 그 지난해 5억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셨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보니까 추진 사항에 21년 6월 달에 보면 장애인 단체와 주요 관광지 합동 실사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장애인 단체하고 그러면 직접 휠체어를 타고 그 우리 뭐 접근성이라든지 뭐 그 이용에 편리하게 이렇게 다 한번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무장의 도시 네네네. 추진한 부분이죠. 네네. 예,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해 가지고 네. 이번에 건축 분야, 토목 분야 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일단 마무리가 돼 있는 사업이고요. 예. 네, 그래 해서 네. 우리 그 거제시 홈페이지에 보면 무장애 거제 관광 안내 지도 이래 가지고 한 20곳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아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여기를 우리 이번에 장애인 분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또 보조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동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20곳을 하나하나 다 다녀봤습니다. 예, 예. 다녀보니까 실제로 다녀보니까 이 접근성이 정말 그 우리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그 20곳 중에서 한 절반은 정말 그 혼자서라도 이렇게 이용하기가 정말 편리하게 편의시설도 잘 되어져가 있고 근데 열 곳 중에서도 또 이제 뭐 그 김영삼 대통령 기록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관은 잘 되어져 있는데 또 생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사도도 높고 또 맨홀이라든지 또 뭐 사실 휠체어가 모래에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돌하고 이런 부분에는 또 좀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그거를 말씀을 하셨고에 또 이 그 접근성 좋은 열 곳 중에 또 동부 저수지 데크길이 있는데 이 데크길도 데크길만 접근이 용이하고 그 대신에 데크길이 또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그 외 주변은 또 휠체어 이용이 안 된다. 이렇게 그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성 중에 정말 그 가장 이렇게 최악은 그 옥포대척기념공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포대척기념공원 아시다시피 그 아예 그 뭐 우리가 공원은 혹시 다닐 수 있으나 그 전시관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계단으로 다 되어져가 있어가지고 그하고 해금강 테마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용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보면 이게 이제 이분들이 하나하나 다 요리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요거 제가 뭐 이게 다는 없지만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혹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교통약자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거제시의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다가 이게 뭐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무장해라 해놓고 그죠 접근성이 안 되고 불편하고 이러면 결국 그분들이 또 가실 때 안 좋은 인상으로 이렇게 가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재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 그 우리 지난번에 뭐 과장님 안 계실 때이지만 우리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서 한번 보셨죠? 예,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가 이제 8,800 이래가지고 그 뭐 지난해 이렇게 그 용역 그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용역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이렇게 뭐 추진할 계획이시지? 예,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 그 용역 안에 좀 몇 가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그 페이지로 해가지고 예.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요. 24페이지, 25페이지에 거제 구경 뭐 주요 관광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보면 이제 그 밑에 거제 구경 외 방문객 10만 이상 해 가지고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어떻게 이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삼 생가 같은 경우에는 38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38만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옆에 보면 매미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그 관광객들 이 순위에서 좀 가장 이렇게 높지 않나. 그리고 또 이 저 설문조사 관광객들 설문조사에 92페이지 해가지고에 93페이지 이렇게 보면 그 매미성이 실제로 3위로 이렇게 나와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이 수치가 정말 정확한지 조금 묻고 싶습니다. 예, 궁금하신 사항입니까?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우리 통계 숫자는 매미성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 저 정글돔이 제일 많고 우리 그 바람의 언덕 외도 매미성 나오는데요. 앞에 이게 사실 저는 그 앞에 끈 분석 자료는 사실 좀 비중을 좀 두지 않고 이 용역 결과서를 봤는데요. 이게 우리 시민 설문지, 주민 설문지, 그리고 이 용역사에서 데이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잡았는지는 네. 조금 우리도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에. 그리고 그 보면 40페이지에 지역별 자원 현황 및 특성 이래가지고 관광객 집계 순위가 나오죠. 각 네. 면동에 다 이래 나옵니다. 그 제일 먼저 이름면 이래가지고 관광객 집계 순위 2위 해갖고 409만 명 이래 나오는데 이 409만 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이게 이제 뭐 이때까지 쭉 뭐 그 매년 집계한 숫자인지 안 그러면 이런 그게 전혀 그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아마 이 자료가 예. 그 한국 데이터랩 자료를 쓴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데이터랩 자료를 보면 네. 2022년도 우리 거제시 전체 방문객 숫자의 통계가 2,300만 명 나오거든요. 네네. 아마 그 통계 자료를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다 한번 더 해봤습니다. 대보면 3,400만 명 이상이 남아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그래도 안 맞은 거죠. 이 보면 그 제가 봐도 이게 순위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좀 한번 잘 좀 한번 이런 보고서 나오기 전에 한번 좀 이렇게 챙겨봤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이 저 71페이지에 보면 관광지별 체류 시간이 있거든요. 예.
체류 시간도 이게 이것도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지 이것도 정말 전혀 저는 이게 동의를 하기가 힘든 게 이 보시면 뭐 과정도 보시면 동의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거 시간 이렇게 머무는 체류 시간이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 또 가장 또 이렇게 핫한 데가 금포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네, 네. 이 자료에는 없는데 네. 우리 이제 앞으로 그 보니까 그 저희 예산에도 보면 올해도 금포에 그 저 예산이 잡혀가 있고 또 주변 정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금포에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뭐 이 4위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 18분 머문다고 합니다. 금포는 그 18분이 그 뭐 저 사진 찍는 줄 있잖아요. 줄 기다리는데 18분이고 사진 찍는 거 1분 찍고는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때도 좀 프로그램하고 이런 거 조금 잘 그거 하셔가지고 좀 하여튼 우리 그 지평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보면 이제 그 우리 거제시 지금 이제 관광 이 개발 계획에 보면 예. 지금 하여튼 백한 135페이지부터 끝까지는 거의 뭐 우리 그 관광 개발 계획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거의 뭐 한 그 책의 주류가 그냥 그걸로 다 되어가 있는데 용역 보고서가 이게 보면 우리 뭐 어차피 집행부하고 이거 다 뭐 앞으로의 계획하고 이런 거를 다 뭐 용역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예.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해가지고 해. 이게 보니까 지금 2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34페이지에 투자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 계획이 나와 있고 저 이거 보면 34페이지에 앞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보면 지심도 관광 자원화 사업이 있죠. 예, 예. 예, 지심도 관광 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11억 5천입니다. 이 5천인데 이게 내역이 힐링 코스 정비 10억, 편의 서비스 시설 정비 해가지고 1억 5천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거를 뭐 우리 그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11억 5천을 민자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투자를. 그 뒤에 보면 또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모든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그 또 뒤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236페이지예요. 그 올해 우리 저 지금 예산에 당초 예산에 지심도 명품 생태 탐방로 정비 사업 해갖고 2억 5천이 당초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냥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네네, 관광가에 있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테마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용역 보고서 내용에 앞에 앞부분은 거의 이제 여건 분석 차원이고 그죠? 네네, 아까 그렇죠. 135페이지부터는 네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거제시가 해야 될 예, 어떻게 개발해야 될 건가의 거죠. 계획을 잡아놓은 네네. 부분입니다. 네네. 지심도 부분도 사실은 요 뭐 이게 그야말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용역 결과 보고서를 우리가 잘 보고 이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사업들이나 관광명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 용역 결과 보고서와 함께 따라가야 되겠지만 지금 지심도 부분은 사실은 지금 243억이라는 예산으로 지심도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네네. 사업을 지금 이제 어제도 그것 때문에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그 사업을 243억입니다. 아, 이 지심도 산마루 놀이터라는 그런 네. 사업으로 네. 지금 우리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는
않는 내용이죠, 어찌 보면. 네. 그래서 이 용역 개발 보고서 안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도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용역사에서는 별도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이 용역 결과물에 완벽하게 네. 행정에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그 올해 그 예산 2억 5천 그 명품 탐방로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아, 그 예. 부분은 우리 선테마에 붙어 있어서 제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그 도시계획과에 한번. 아, 도시계획과에 예. 같이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예산은 우리 여기에 지금 올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민자로 해가지고 보니까 편의시설, 서비스시설 뭐 이래 정비해가지고 그 해서 이제 11억 5천 해갖고 민자로 되어가 있어서 이 큰 예산도 아닌데 뭐 어느 특정인한테 나중에 이게 특혜가 가지 않겠느냐 뭐 또 뭐 민자로 해가지고 그분이 뭐 어떤 서비스 편의 시설을 해갖고 뭐 그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민자로 들어온 게 저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정말 진심도는 사실은. 저는 뭐 크게 뭐 몇백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 아 제가 30초만 하면 돼요. 30초야. 마무리하십시오 그럼.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심도 지금 현재 그대로의 지심도를 참 좋아합니다. 많이 훼손 안 되고 자연 그대로 이렇게 보존 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에 하여튼 좀 많이 훼손 안 되게 예, 자연 그대로 예,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개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관광가가 막 준비하다 보니까 질문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 그 실시 설계안을 봤는데, 뭐 우리가 뭐 건축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안에 뭐, 근데 그 구성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구성하는 거기에 예전에 제가 아마 그 용역 과정에서도 그 흥남철수가, 그죠? 그 장진호 이제 전투에 미국 해병대의 희생으로 어찌 보면 그 14,000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이제 그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거제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역사적 사건인데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흥남 철수 사건에 그 사건의 하나의 이제 그 인물로 보면 김치파이브가 상징성이 있고 그러나 흥남 철수 사건의 최고의 아웃풋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어떤 자유를 위한 그 미국 해병대의 헌신은 제일 추웠던 영하 35도, 40도 이랬답니다. 그때 정말 중공군도 많이 얼어 죽었고 미 해병대도 엄청나게 얼어 죽으면서 그 작전을 성공시켜가지고 그게 된 건데 그런 어떤 자유를 위한 헌신이 나중에 70몇 년 뒤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태어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저는 정말 감동스럽던데 그런 부분도 왜 어떤 그 부분에 좀 안 돼 있다면 좀 포함시켜야 된다.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했던, 이디오피아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에서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어쨌든 하실 거 아닙니까? 나중에 컨텐츠를 채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8월 11일 날 우리 해병대 전략연구소가 주최하는 세미나도 우리 삼성호텔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장진호 전투. 저는 이게 예. 제가 뭐 민주당이라서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역의 대통령 아닙니까? 예. 예. 김영삼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지역에 대통령이 두 명 태어났다고 설중 국회의원도 관광객들은 올 때마다 여기 와서 기받아 가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거기니까 그 부분 잘 포함시켜서 네, 예. 스토리텔링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이 부분도 뭐 일산화탄소 관련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비에 대한 부분은 점검이나 지도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정기적으로 계속 지도를 다 하고 예,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 등농자영장 내에서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뭐 어디 바닥이든 옆이든 그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저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실수를 잡아주는 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좀 감지기 시스템을 좀 설치해서 그 제도에 캠핑 와서는 어떤 그런 사망 사고가 없는 일선 참 슬프다 아닙니까? 가족끼리 놀러 와서 일가족 다 사망하고 이런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제서 한 달 섬심 홍보 관련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40팀 그 선정이 돼서 한 거 맞죠? 어디 자료입니까? 한 달 섬심. 아,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가장 각 그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에 가장 홍보 실적 많은 그 링크 하나씩 다 보내봐라 이래서 제가 받아봤는데 뭐 인스타그램은 여행하는 집순인가 뭐 이분이신데 평균 좋아요 한 10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딴 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예. 하여 여행을 좋아하시니까. 예. 그 블로그는 뭐 그 제천 꼬맹이 이모주 뭐 이분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 8건 그제 관련 게시물을 올리셨는데 뭐 좋아요는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고 그 유튜버 스맹스라는 분은 내가 또 스맹기죠. 또 찾아가 봤더니 이분은 조회수가 외국인 부부던데 예.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높다라고 돼 있는 있다고 조회수를 제출했는데 670회인데 보통 뭐 600몇 회 정도 되고 지금은 베트남 한 달 살기로 했고 베트남에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이거 노렸던 그 효과가 생각보다는 좀 적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맞습니다. 뭐 그분들도 노력하셨겠지만 예, 예. 좀 동료도 필요하고 또 선정할 때 나름 조회수 644회 아까 그분은 그 구독자가 1,300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더라. 그리고 뭐 인스타 이런 거는 과장님보다 훨씬 못하더라고요. 홍보 효과가. 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숨만 쉬고 왔네 이런 생각이.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을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진흥만큼 동학관광벨트 RCT 구축 사업에 대한 의견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은 끝났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이 보니 이것도 뭐 사실은 이 상계 지자체장이 이거 최초의 지자체 그 할 때 업무 협약할 때 김경수 도지사, 허성무 시장, 병강용 전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다 바뀌다 보니까 공교롭게라는 게 보다는 뭐 하여간 작년도에 다 바뀌다 보니까 창원이 빠져부고 뭐 경남도에서 추진을 어지없고 그제서만 사실은 이끌어가기는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질타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상계 지자체에서 광역 포함해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뭐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자 이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부적 판단 때문에 이론을 진 거라서 아쉬움에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 선진호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던데요. 예. 안전 문제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작년에 의기와 디어차에서도 어찌 한번 해보려 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연간 뭐 안전이든 뭐든 이번에 뭐 용역비도 한 600 몇십만씩 들고 그렇게 활용은 되지 않는데 계속 뭐 드니까 활용 방법을 찾든지 뭐 안 그러면 뭐 고철로 처분하든지 뭐 양당 간에 뭐 그 방법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두커니 세워놓기에는 너무 그렇던데요, 저게.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까 또 금포 땅굴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금포, 요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제도 와가지고, 그 남부면 금포까지 사진 한 장 찍을 거라고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곳인데. 근데, 체류, 그거는 짧지만은, 제가 그 사진 찍을 거라고 우리 아들들하고 줄 서가지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전국에 인생사진 맛집으로 소문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인생사진 맛집 컨테스트를 한번 해가지고 제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컨테스트도 하고 뭔가가 좀 컨텐츠를 해가지고 아예 그 제도에 그 사진 맛집이 딱 두 군데입니다. 따져보면. 금포, 매미. 예, 예. 그 외에는 뭐 일반적인 수준에서 노는데 금포와 매미는 검색하면 인스타에도 뭐든 뜨면 게시물 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도 제가 요, 그거 매체별 이걸 찾아봤는데 그 총 15조 광고비 중에서 우리 온라인이 8조입니다. 8조. 우리 방송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지상파, 라디오, 뭐, 위성방송, IPTV, 뭐, 억수로 많은데, 방송이 4조 2천억입니다. 근데 이미 온라인도 그렇고, 또 방송도, 방송을 보는 또 계층들이 요즘은 또 뭐, 모바일로 많이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OTT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체 광고 시장의 한 65%가 모바일, 온라인, 뭐, OTT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 하던데,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게, 그 광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광고도 하시는데, 그 3분짜리가 있고 30초짜리가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 요즘 완전히 아시다시피 쇼츠가 유행입니다. 쇼츠, 릴스 뭐 다 보면. 네, 맞습니다. 예. 1분 이상 넘어가면 안 보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의 요즘 애들 집중력이 1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짧게 재밌게. 그리고 해설사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우리가 싱가포르도 국외 연수를 갔었고, 제가 또 선진적이라고는 목포든 어디든 해설사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해설사의 역량이나 친절도에 따라서 그 도시의 호감도가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사의 역량이 그냥 돈 5만 원 받아 물어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도시를 사랑하고, 그 도시에 대한 애정이 있고, 풍부한 지식이 있고, 그 유무도 갖추고, 그 역량을 갖춘 분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우리 그, 신중년 일자리 해가지고 우리 안전 요원들, 제도에 20분 예. 가 계신다. 예, 예. 제가 그분들한테 벌써 한 세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 이야기를 좀 들어주라. 근데 아직도 뭐 서로 간에 바빠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은 신중년 일자리면 그래도 50세에서 70세 인생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분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관광과에서 그분들 그 저도 찾아가셔가지고 그 어떤 개선점이나 건의점이나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한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가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주면 결국은 또 한번 사람 입에 거치게 되면 이게 저 제대로 된 의미가 전달이 안 되니까 직접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도 뭐 저대로 듣겠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진짜 마지막으로 여수 낭만시티 투어 예산이 6억 8,600만 원입니다. 잘 되고 있더라고요. 여수 낭만시티 투어 딱 치면 잘 나오는데 여수와 비슷한 그 어떤 그걸 가진 우리 그 제도가 잘 안 되고 있다면 그 여수는 잘 되고 있고 우리는 잘 안 되고 있으면 그거 어떤 지역을 탓하기는 그렇고 어지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을 탓해야 되지 않나 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도 뭐 지금은 아예 중단이 됐지만 그래도 한번 다른 사례를 좀 온 동네 지금 보니까 부산도 2층 시티 투어 해갖고 뭐 북한대교 올라가는 그 코스도 그 억수 스릴 넘치는 코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좀 젊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그감 타고 거기 안 가자 뭐 이런 게 있던데 우리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 저는 이번에 그림만 하려고.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양태성 의원님 추가지를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니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뭐 그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
스토리텔링을 뭐 메르디스 백테리오가 들어오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를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얘기. 그러니까 아니, 존경한다 하시니까 그런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이 말을 들은 이유가 그 위원장이 그 문재인을 존경한다 하니까 나는 존경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앞전에 우리 저 이미숙 의원님 결의안에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냐 안 하니까 빼달라 하는 예, 그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하고 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하는 그 위원장님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그러니까, 제가 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존경한다 하니까 내가 존경하지 않는데 나는 그래 내가 그게 반론을 하려고 발언을 그걸 얻은 겁니다. 그때 결의안 할 때 그 얘기를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결의안 할 때 그때 민주당 그러니까, 두 분이 철회를 하셨는데 철회를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일반적인 수식어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뭐 문제를 뭐 위원장 그 말한 걸 문제를 삼으려는 게 아니고 이 자체 저 그런 거를 우리도 회의하고 있는 상황, 거짓이 회의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맞지 않다. 나는 존경하지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과도 진영보기를 존경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 때. 그러다 지금 진영보기는 그, 김진락이나 김종태 그 전부 다 그 또마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발언 중단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존경하지 않는다.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말씀까지. 그러니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그러니까, 보이고요. 저도 그걸 부적절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의장님, 저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반론을 하는 겁니다. 이사입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아까 이어가던 말씀 계속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관광 해설사 관련입니다. 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처럼 해설사 한 분의 그 해설과 친절과 우리 거제를 안내하는 그 과정에서 거제시를 새롭게 볼 수 있을 만큼 큰 역량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해설사분들 이번에도 두 명을 추가했는데, 우리 전에 사무감사에 지적받았던 것처럼 수어를 잘 하신 분은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명이 기존 11명이고 지금 두 명에서 13명이 되는데, 13분한테 수어를 자격증은 없지만 보통의 언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 역량을 좀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수어 관련해서는 전문가 수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과정에 이제 전체적인 업그레이드 과정도 필요하지만 뭐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장소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관광지는 물론 이제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고현터미널 관광 안내소 그리고 가덕휴게소 관광 안내소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협업센터는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어촌민속 전시관에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 두 군데는 저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터미널과 휴게소 부분인데 수요가 좀 있습니까? 제일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이 터미널과 거가대교 휴게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결정적인 거는 어떻게든 이제 관광 해설사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가 없기 때문에 저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활용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고 이제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이쪽에 이제 단체 관광객이 오셨을 때 이제 수요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에 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소에서의 그 해설사들의 역할은 해설을 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역할 정도의 근무 활동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역할이 다르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서 맞습니다. 두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설사는 상당한 이제 전문가적인 요소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별도 해설사 자격증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105시간. 105시간, 이제 우리 이번에 두 명 채용한 부분도 이제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주관하는
역량 교육 105시간 이수하게 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실무 수습을 거쳐서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해설 활동을 하게 되도록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좀 뭐 경남하고 연계해서 자격 부분이나 이제 그런 수료 관련된 과정들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분들이 관광 안내소의 안내의 역할하고 조금 해설의 역할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 인력 자원을 좀 활용을 좀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신임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제시의 대표 축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 선거축제하고 우리 바다로 세결행사. 네, 우리 그 전체 예산에도 이제 선거축제는 이제 별도 다른 과에서 하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제 바다로 세결호가 이제 메인 축제로 되어 있죠. 결국에는 이제 월드 페스티벌로까지 체계적으로 진행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이제 용역을 또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도시인데도 사실은 그 축제를 활성화시켜서 그 축제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제 1년 동안 기다리다가 그렇게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축제하고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조선, 해양, 레포츠, 수산물, 꽃, 뭐 이런 것들을 차별화 요소를 활용해서 국내 벤치마킹을 통해서 단계별 로드맵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93쪽 그 한목 우재봉 이전 추진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재봉 TOD의 토지 소유주는 민간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목 소촌은 토지주가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 소관입니다. 그럼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시유지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부를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2019년도에 우리 김동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 해안대대 또 상급부대에 있어서 경상시설단 우리 의회, 그 다음에 관광과, 그 다음에 해안대대 대대장, 이렇게 해서 두 차례 회의에 제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합의된 내용을 좀 기록으로 하기, 해야 한다고 주문해서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21년도에.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한목소초의 경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TOD의 경우에 있었어도 원격 시술로 전환을 하고 또 토지주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토록 이제 정식으로 동의 절차를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전망대를 건물을 세운다라면 건물 안에 원격 뭐 TOD 시설을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은 그 같은 약속이 이게 공문을 통해서 달라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달라진 하여튼 공문으로 보낸 답변 내용에 대해서 뭐 답변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포 한목초소는 우리 그 해안 13대 대장님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초소는 2024년도부터 초소 이전 계획을 잡는데 2027년도까지를 잡고 있는데 2027년도 이후에도 이동에 대한 부분은 불명확하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도 같이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목초소가 들어가면 군부대 시설 때문에 약간 해모스럽고 관광객들한테 분위기에 맞지 않다 이래서 지금 그쪽 부분은 우리 국방부에서 아마 관광객들이 봐도 눈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리모델링 해야 해서 써야만이 되는 시설로 지금 이제 답이 온 부분이고, 예. 그 이동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우재봉 전망대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 시간이 없어서 네. 공문으로 온 내용에 따르면은 서초구에 대한 구체적 철수 계획이 없다. 예. 저 그거는 우리가 상호간에 협의한 내용과는 약속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두 번 우주회봉 TOD에 있었어도 내용에 있어서 좀 충분히 이전 약속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문으로 받은 거죠. 네, 정식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까? 면담 후에 우리가 이거 저는 공문으로 남겨서 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의회 또 이제 물론 해안대대에서 관리 운영 주체가 이제 바뀌어졌죠. 어느 부대로 바뀌어졌습니까? 해양감시초소대대로 예. 그래서 거기하고 의회 시 간에 우리가 21년도에 합의한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변경이 있다라면 변경 사유에 관한 충분한 해명과 설명을 듣는 이제 자리가 필요하다. 그 당시에 의회도 어쨌든 당사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만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거기 2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또 주민 참여 예산도 관광과에서 여기 관리를 하네, 그지? 축제이기 때문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행정과에서 다 컨트롤하고 아,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 어쨌든 여기 뭐 보고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자료에 올라와 있으니까 예. 지금 27회 삼방산 뭐 삼진날 축제 말고 그 다음이 20회 아주동 웰빙 건강극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없어졌대요 올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20회를 20년 동안 했다는 거는 그 지역에서 정말 그 오래되고 그 어떤 그 자동화가 돼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왜 없어진지 저는 지금 납득도 안 가고 이거는 뭐 행정과에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그 뭐 행정과에 좀 보고를 해주시든지 하시고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건의사항에 각종 축제 행사 발전 방안 강구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예, 예. 예 이거대로만 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예. 네, 조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 네. 아까 그 말씀드릴 때 한 가지 빠뜨려 가지고 우리 그 무장애 관광 그 지휘 관련해 가지고에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능포 낚시공원에서 장애인 낚시 대회를 했었거든요. 그 뭐 많은 한 300여 분 가까운 그 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낚시 대회를 했는데도 큰 불편함이 없이 잘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요게 관광 지도에도 우리 그 능포 낚시공원을 하나 좀 이렇게 첨가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명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원님 수고하십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시 종합발전계획에 이어 그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이 지난해 연말에 소중한 결과물을 냈습니다. 뭐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매우 소중한 내용으로서 이것이 우리 그제시 종합발전계획도 나름대로 이행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추진 과정을 의회 보고토록 했습니다. 어쨌든 구슬에서만 깨어나 보면은 말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거 2006년 이후로 네. 무려 20년여 만에 종합발전계획을 만들어 섭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캐비닛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관광종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지침서로 활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재원 조달 계획도 있고 나름대로 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행 점검 시스템을 꼭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와도 충분히 우리 관광과가 추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발전 종합 계획, 아, 우리 계획의 계획이 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기 271조 원스톱 무화장애 지원센터 설치를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그 원스톱 무장애 지원센터라 하면 예컨대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비장애인, 특히 장애인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관광 정보들 총망라해 있고요. 특히나 약 장애인 고령자 약자 이동 편익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시스템 그리고 제주도에는 특히나 장애 비장애인들의 관광 관련 정보를 같이 제주라는 또 확 브랜드도 있고요. 특히 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 안내 시스템으로 한 음성 앱도 있습니다. 휠 아마 네이버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어떤 노인들이 나름대로 편안하게 동반 여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지, 무장의 길, 그다음 숙박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컨텐츠 내지는 안내센터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것들이 원스톱 무장애 지원센터의 내용으로 제안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에 있어서는 그 부분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감안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사무감사 결과 조치상 우리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예. 하반기에 잘 정비해서 무장애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노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최고로 길게 하셨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예, 잠시만요. 아까 우리 한목 초소 우리 시우지 쓰는 부분은 대부를 내고 쓰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쓴다고 하십니다. 소개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중식 등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